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의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느란 메모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실 국감장에서 이데일리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무릎에 놓인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라 적힌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이었다면서 이 문구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인펜으로 지우는 장면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뒤쪽에 앉아있는 수석들이 말이죠.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우선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그동안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저희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입니다. 근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라는 이 자리에서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위원장님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 모욕죄로 이것은 고발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일단 의원님들께 이 같은 무리를 빚어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돼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진심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걸 썼던 것이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지우려겠다 그런 해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성규 수석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공적이고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개할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질의에 웃기고 있느라고 한 걸로 오해를 받는데 지금 해명이 메모지에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라는 건데 이야기를 자세히는 않더라도 어떤 유의 이야기라든지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되는 것 아닙니까? 제 메모지에 제 둘이 사적 나눈 대화입니다. 아무런 공적인 자료도 아니고 그런 자, 그러면 발표한 자료도 아닙니다. 사적 대화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어제 나눈 두 사람 간의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던 상황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그 상황인 줄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저희가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그 안에 적었던 것이 발단이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그 부분에 대해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 무거움을 저희가 반영치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 웃기고 있네. 이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이미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드렸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쪽 끝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배석한 분들의 태도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었습니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소리를 내서 웃었고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런 태도 안 좋다라고 지적을 했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대기 실장이 사과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큰 소리를 못 웃으니까 이렇게 의원 질의하는데 태도를 똑같은 태도로 글로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은혜 수석이나 함께 있었던 강승규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입법권이 있는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있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이 상황이 이렇게 재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건 의원한테만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강덕구 의원님 발언을 얻어서 좀 해주시면 예수님 취지를 잘 알겠고요.